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. 저러면 좀 품격이 있어집니다. 사실 그동안 보십시오. 제가 84년에 입사해서 2008년에 쫓겨날 때까지 만 25년.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은 없었죠. 가족을 위해서, 직장을 위해서, 사회를 위해서, 어떤 것은 국가를 위해서. 저는 없었어요. 대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죠.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사 일을 했지 제 일을 한거 없습니다. 비로소 내 삶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욕하는 사람이 없고요. 출근하지 않아도 탓하는 사람이 없고요. 저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니까 아주 몸에서 열기가 돋고 새로운 창작 열기가 생기더라고요. 저 그래서 2009년부터 쫓겨나가지고 작년까지 책을 한 9권 썼습니다. 한 9권을. 그 중에 남은 책 대필해 준 것만 해도 6권입니다. 그게 생활의 방편이었어요. 저 같은 걸쟁이들은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또 찾아보면은 모든 기자들이 다 그런 일을 할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소한 일거리가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지가 할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좋습니다. 잘할 수 있는 것.